안녕하세요. 마슐랭입니다. 이 골목에 사람들이 많지요? 모두 여기 가더라고요. 바로 대전의 명물 성심당입니다. 정말 많은 종업원들이 있었습니다. 대전을 먹여 살린다는 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종업원도 손님도 가득가득이었습니다. 샐러드방 코너도 있었고요.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장님이 성기사라는 직위도 받으셨죠. 정말 대단한 빵집이네요. 진짜 맛도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. 세 개만 사봐야겠어요. 빵은 그렇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. 현지인이 추천하는 성심당 빵 3종입니다. 야채 고로케고요. 그리고 이건 작은 메아리. 그리고 이거는 성심당 손크림빵입니다. 손크림빵부터 먹어보면 와, 크림이 진짜 와, 우유 맛이 진하고 굉장히 부드럽네요. 근데 우유 향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일 것 같아요. 다음엔 작은 메아리. 겹겹이 고소하긴 한데요, 기름이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. 아주 맛있습니다. 얘는 딱 맥주랍니다. 이건 튀김 고로케, 야채 고로케입니다. 아, 좀 튀긴 고로케 잘하나. 저는 1등, 2등, 3등입니다. 성심당 맛있긴 하네요. 콜라를 먹으면서 마무리 해야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